번이나 차지했던 네, 팀이고 그렇습니다. 또 바로 작년 2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네.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네. 이태영 선수 2009 브런스윅컵 공동 9위. 아, 얇았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태영 선수 7번 핀이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공이 손에서 빠져나갈 때 중략지에서 회전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밀려갔었죠. 네. 아, 박종수 프로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제 조금 슬럼프 기간에 빠져있죠. 네. 오! 자, 7번 핀이 막판에 자, 공이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쪽은 지금 왼쪽 부분은 많이 백핸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히 훅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특히 지금 왼쪽으로 스팟을 좀 미스를 했어요. 네, 좀 볼을 끌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찬넬 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초반 좀 리드를 많이 했던 네. 경남 관광 호텔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일단 6프레임 미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7프레임. 아, 선수가 오픈 뒤에 바로 스트라이크를 이어주네요. 지금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아, 진짜 대단히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상훈 선수인데요.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자, 현재까지 스트라이크 확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전상훈 선수. 네, 이번에는 로드필드도 투구 순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장석창 선수. 바로 연이어서 투구를 하죠. 네. 자신이 더블을 만들어냈고 또 자신이 터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네. 자, 오늘 로드필드 작전이 작중했습니다. 자, 경남관광호텔은 본선 1일차에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제2일차에 조금 저조하면서 3위로 밀려나면서 본선 3위로 진출을 했죠. 자, 김희준 선수. 아, 스트라이크 좋아요. 네. 자, 김희준 선수가 또 8페인 거부를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남관광호텔은 230대를 확보하는 순간이고요. 지금 로드필드는 지금 200점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약 34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경남관광호텔이 앞서가고 있죠. 네. 네. 자, 하지만 로드필드 지금 터키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네. 추격의 발판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자, 핀 액션이 좀 묘하게 일어나는데요. 네. 자, 양공모 선수 4개 연속 스트라이크까지 이어줍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면 4개를 연결시키면서 210점대 확보. 네, 그럼 점수 차이는 23점. 네, 이제 해볼만한 경기예요. 네. 네, 해볼만한 경기예요. 네. 경남관광호텔 이태영 선수. 이게 뭡니까? 아, 자, 로드필드도 추격을 하고 있지만 경남 관광호텔이 참 그 빈틈을 주질 않습니다. 네, 찬스를 안 주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남은 칸을 다 모든 팀들이 두 팀 모두 스트라이크 행진을 한다 그러면은 뭐 승부는 이미 결정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조금 스트라이크 좀 멈춰줘야 되는데. 네. 로드필드 이문기 선수. 오, 네, 좋아요. 스트라이크. 5개 연속까지. 이제는 초반에 조금 로드필드가 아쉬운 경기를 치렀네요. 네, 네 계속 3프레임까지 9개 스페어 처리 행진을 하다가 4프레임에 골포스트 남기고 그 다음부터 스트라이크 연속 행진이란 말입니다. 아, 자 4프레임 좀 오픈이 많이 아쉽게 다가오는 그렇습니다. 로드필드입니다. 네. 자 여기서 오, 자 이번에도 네. 스트라이크. 오늘 장석창 선수 컨디션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 연습을 많이 하고요. 틈이 날 때마다 모든 대회를 빼놓지 않고 지금 일본 무대에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성적이 좋고 어떨 때는 나쁘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그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국내 무대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경기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어서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스트라이크, 네. 자, 로드필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연이어서 무려 7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지금 붙여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240점대 중반 점수가 기록이 네. 되겠는데요. 이러면은 경남관광호텔 입장에서는 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잘못하면은 핀싸움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스트라이크를 쳐놓으면 상당히 유리한 곳을 점령하면서 244점까지 기록이 됩니다. 네. 마지막 투구. 아, 자, 마지막에는 여섯 핀. 자, 240점으로 일단 먼저 경기를 끝냈고요. 자, 경남 관광호텔이
그래도 좀 스페어 처리를 해야 하는 그렇죠. 어느 정도 압박감은 주게 됐습니다. 장석창 선수. 네, 스페어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풀로 244점까지 다 만들어놨다면 핏미스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네. 벌어졌었어요. 전상훈 선수. 아, 뭐 볼 것도 없네. 단숨에 스트라이크로 네. 승부를 확정 짓는군요. 자, 경남 관광호텔이 지금 전상훈 선수 100%의 스트라이크 확률을 보였거든요. 자, 전상훈 선수 첫 번째 경기에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네. 네. 아, 전상훈 선수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모든 자세나 이런 것이 많이 안정이 돼 있어요. 이번에도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이어가는 경남 관광호텔. 네. 그리고 또 전상훈 선수 자체도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마지막 투구. 네. 아홉 핀만 처리를 하면서 266점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266점 대 240점 경남 관광호텔이 로드필드를 꺾고 3위 결정전에 진출합니다.